의원님 울분 때문에 차라리 답변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김광동 위원장에게 답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역사 왜곡에 대한 그런 어떤 정부 당국 인사들의 망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고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진실을 밝히고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해야 될 위치에 있는 진화위 위원장인 김광동 위원장의 그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정말 국민을 대신해서 개탄을 합니다. 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있어서 북한의 개입 여부를 지금도 확인할 수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한병도 위원님의 제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세요. 예, 그 본인이 이야기했던 걸 제가 다시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답니다. 확인되지 않았답니다. 이게 왜 5.18을 왜곡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개입 역사적으로 확인된 팩트입니다. 그게 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팩트라고요.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확인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제대로 말장난하지 마세요.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많은 국민들이 김광동 위원장의 발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지금 광주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북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걸로 들려요. 아니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 이렇게 왜 이야기를 못해요? 그렇게 네, 북한의 개입이 없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와 없었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과 언론과 지금 이 국회와 말장난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는 상식적인 발언으로 확인해 주시면 충분했어요. 지금 수차례 공방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김광동 위원장의 5.18 망언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여전히 망발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윤건영 의원님 마지막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건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동 위원장은 지금 거짓말을 합니다. 10월 10일 날 행안위 속기록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당 간사님 조은희 간사님에도 속기록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당시 뭐라고 했냐 그러면 북한군의 개입은 없었지만 북한의 개입은 있었다는 취지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다시 한번 위원장께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오전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발언의 진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저렇게 이야기했다가 아니 국회가 우습게 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정부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말장난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김광동 위원장이 광주 김광동이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난번 속기록을 확인하시고 그 발언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김광동 위원장에 대한 최고의 법적 조치를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김광동 위원장 사과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매우 오래전에 기자가 혹은 패널이 그때 어떻게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그런 답변을 했었다. 과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왜 지금 아닙니다. 그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데 왜 지금 상황에서 그 발언을 하겠습니까? 네. 항의를 해주신다면 정확하게 이거는 밝혀야 될 것 같아서 10월 10일 날 속기록을 제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다. 한 30초 정도만 되니까 잠깐만 읽겠습니다. 김성애 의원, 아니요. 그냥 5.18 얘기만 북한군 개입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4.3과 5.18은 우리 진화의 소관이 업무가 아니고 김 의원, 정근식 의원은 참석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답변 주세요. 위원장,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얘기했고 김 의원, 북한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제가 말씀 다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애 의원, 아니요,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위원장, 저는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성애 의원, 그러면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고요.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게 몇 년 전 세미나 얘기 때 있었던 상황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위원장이 묻습니다. 마지막 의사진행 발언 이후에 묻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5.18이 소위 말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복권되고 또 민주화운동으로서 이렇게 역사적 위상이 국가적으로 또 규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실과 인권을 그리고 그렇게 밝히고 또 회복해야 될 진화위원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군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 그렇지만 북한의 영향은 있었다. 영향이라고 했는지 개입이라고 했는지 저는 기억을 제대로 못합니다만 북한의 개입은 있었다. 라고 하니까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말씀 소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께서 아니 본인이 한 이야기만 그대로 확인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위원장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고 하니까 기자가 5.18에서 북한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그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자,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배제할 수 없었다가 7, 8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워딩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앞단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먼저 모두에 불러드린 속기록에서. 네. 지금 김광동 위원장의 과거 발언 지난번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고 김광동 위원장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의 김광동 위원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북한의 개입과 북한군의 개입은 개념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북한군의 개입은 현실적으로 북한 무장한 북한군이 5.18 현장에 왔다는 걸 의미한 것이고 북한의 개입은 북한군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5.18 사건의 배경에 북한의 영향이 미쳤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 지난 발언은 그렇다 치고 현재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 북한의 개입이 있는지 없는지 북한군의 개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지 말고 북한의 개입 여부 있다 없다 북한의 개입에서 있다 없다로 단답형으로 위원장님은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아주는 게 효과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다리 의원님. 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진실화해 위원장님께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있었고 광주 현장에 광주시장님의 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속기록을 우리 진실화해 위원장께서 다 꼼꼼하게 다 보고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금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진짜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해서 이 확실한 의지를 밝힐 시간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에 첫 질의 시간에
위원장께서 속기록을 본인이 한 내용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질의 시간에 받으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러 차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검토할 시간을 주셔서 오후에 첫 질의 시간에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도록 네.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속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김강동 위원장 지금까지 각종 문제적 발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평가되고 확인되고 또 법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을 표현하는 방식이 꼭 어린아이의 문법을 따지는 방식으로 따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인의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지금 이 속기록을 따지면서 하나하나 문단 문단과 이 어법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났고 이미 법적으로 이미 확정적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발언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본인의 그 심중에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광주 시민과 이 수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 현장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김강동 위원장의 진실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할게요.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와 북한의 개입이 북한의 직간접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5.18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북한의 유형 무형의 개입이 없었다,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립니까? 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으로 확립되어 있고 그것은 누구도 부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북한의 군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개입하거나 또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전체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에 개입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장난입니까 지금? 민주화 운동을 반체제 투쟁으로 자 이광희 의원님 좀 들어주시고 그런 바랍니다. 것까지 네. 그런 의미까지 관여했을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동일합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제가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북한 체제가 변화해서 역사적으로 밝혀진 문제지 현재 확인되지도 자, 않았고 그런 사실도 없는데 증인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합니까? 저는 확인되지 않은 걸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것이 광주 민주화운동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계엄군의 학살이 진행되고 있을 때 외곽방위를 맡은 24단은 박준병의 24단은 한미연합사의 작전지휘통제권에 있었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작전지휘통제권에 있었던 24단이 광주 외곽방위를 맡고 그 와중에 공수특전단은 광주 시민을 학살했어요. 그러면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5.18을 연구하거나 5.18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은? 제가 왜 연구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계속해가지고 이 광주 시민들의 가슴을 이렇게 난도질하고 있어요. 지금 김강동 위원장은 현장에서 이 신군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작전을 집행한 그 특전단보다 100배, 10,000배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역사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미국은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있어요. 왜 그 말은 확인을 안 해요? 그것은 역사, 뭐 역사를 연구해 보지 않았다고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팩트예요. 24단이 광주 학살을 현장에 투입됐어요. 한미연합사 작전 통제권에 있었던 부대예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주 시민에게 본인의 애국된 역사 인식에 대해서 사과할 의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발언이 광주 시민의 그 상처를 건드렸다면 그건 당연히 제가 사과드립니다. 또 사과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북한을 줬으니까 사과를 해야죠.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